이번에는 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.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즘은 그래요. 자기네들 정성 들인다고 집에서 물 떠놓고 빌고. 옛날에는 이제 대문이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, 보면. 그래서 밖에다 이제 엄나무를 걸어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거든. 근데 요즘은 그걸 현관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. 왜? 지금은 대문이 없어. 그 엄나무를 놓으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어쨌든 집 문 앞에 있으면 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아프든지 집안에 우환이 끼든지. 그리고 요즘은 동토든다고 하거든. 우리가 보면은 집안에 이제 물건을 들어온다든가 특히 어디서 이쁜 돌 주워왔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것 따라서 또 나쁜 기운이 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밖에서 뭔가 돌이 됐든지 응? 나무가 됐든지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내 집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만약에 진짜 이쁘고 좋아서 들어오고 싶어. 그래서 3일 동안 옛날에는 그거를 갖다 어디다 놨나요? 화장실 변소관에 입구에다 놨단 말인데 지금은 화장실도 다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야. 예전에는 화장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안 갖고 오는 게 좋고 진짜 이쁘고 뭐 좋다 막 그런 걸 갖고 오고 싶으면 좀 어디다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소금물에 팔팔 끓여서 뭔가를 하든지 그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. 그러니까 자꾸 우환이 끼니까 될 수 있으면 밖에 있는 거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특히 돌, 나무 거기에 귀신이 많이 붙는다고 하거든. 그 집 안에 엄나무를 놓지 말고 특히 가게에는 특히 그 엄나무를 현관 안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더 안 돼.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뭐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잘 됐대 저렇게 해서 잘 됐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. 일단 엄나무는 바깥에 놔둬라? 바깥에 들어가야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 다쳐요 잘못하면.